네, 외국인들 10월 주식가 총액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.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 몰랐네요. 네. 네, 지금 우리나라 상장 주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줄곧 약간 하향세를 계속 유지했거든요. 네. 뭐 4월과 9월을 제외하면 계속 월간으로 봤을 때도 순매도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주식 잔액이 한 742조. 뭐 이거는 이제 펀드까지도 합친 금액이라고 좀 볼 수 네. 있겠는데 지금 현재 봐서 27.8%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. 원래 그 전에 그 어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최저가 뭐 27% 좀 떨어지면은 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제 27%대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올해 한동안은 그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왔다라고 네.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외국인 보더라도 이제 유럽 쪽에서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걸로 좀 분석이 됐고 네. 역시 뭐 미주 외국인하고 해서 뭐 유럽만 미국 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중동 그리고 다른 아시아 쪽에서도 이 자금 유출이 좀 심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. 이 부분은 신흥 아시아도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.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에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펼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신흥 국가의 어떤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와졌는데 역시 우리나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달러가 좀 강세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영업이익에 대한 전 상장사들의 전망치가 좀 낮아졌었고요. 네. 아시아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도 헝다 사태가 좀 있었고 그렇죠. 그리고 전력난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신흥국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가속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단기간에 이런 부분은 해소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지금 말씀드렸던 뭐 환율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쪽에서의 그 글로벌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몇 개월 동안 계속됐죠. 어떤 그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됐는데 뭐 이런 부분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물론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뭐 테이퍼링 이제 뭐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금리나 어떤 이벤트 부분은 좀 마무리 점점 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갖고 있지만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의 이 이익에 대한 펀드멘털이 강해져야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강하게 유지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이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지금 현재 미래의 어떤 가치를 선반영하는 주가로 봤을 때 지금 어느 기업들은 물론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가하고는 괴리가 좀 꽤 있고요. 네. 또 이런 것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난 지금 문제가 제조업의 지금 상황을 쉽사리 지금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좀 수급이 많이 좀 빠져나간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현재의 분석인데 또 반대로 보면 종목들도 그렇지만 이게 특별한 어떤 큰 리스크가 있지 않고 네. 또 이미 리스크가 선반영됐는데도 과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오히려 매력적인 어떤 한국 증시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? 글쎄요, 말씀드렸듯이 이 수출주들의 실적 좀 받쳐줘야 어떤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보다도 좀 불리한 상황이잖아요. 미국은 내년 말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지만 뭐 이번 달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인상을 네.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만 이제 두 번이거든요. 네. 금리 인상.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또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유동성이 몰리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수출에 대한 부분은 호조세가 나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높진 않은 상황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또 이제
이끌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력도가 네. 점점 전 떨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원달러 환율도 뭐 조금 하향 안정세로 가나 했더니 또 다시 지금 오르는 추세이기도 하고요. 네. 여러모로 지금 대외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이런 이슈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주목할 만한 우리 시장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들, 버티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테마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? 그래도 뭐 외국인들 비중이 높은 업종을 좀 봐야겠죠. 지금 차트를 잠깐 네.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. 역시 전기전자, IT, IT, 삼성전자와 네.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업종이 제일 47.75%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 이제 통신 업종 41.89%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, 근데 아시겠지만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해서 높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렇죠. 예, 네. 어떻게 외국인의 비중이 좀 떨어졌으니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의 그런 그 비중이 굉장히 연초보다는 굉장히 좀 적어졌거든요. 네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좋다,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뭐 이런 업종을 계속 산다라는 것보다도 그나마 좀 꾸준히 보유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는 게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네. 이제 반면에 이제 보유 비중이 낮은 그 업종은 뭐 조미목재, 뭐 비금속 광물, 뭐 의료 정밀 업종이라 볼 수 있겠고요. 그래도 좀 신기하게도 지금 의약품 업종의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. 12.08% 작다라고 볼 수 있겠고.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로 봤을 때도 보유 비중이 이 제일 큰 부분이 뭐 종이 목재, 뭐 통신 서비스. 그리고 이제 뭐 CJENM, 뭐 아프리카 TV를 비롯한 이 방송 서비스의 이 업종에서 외국인들 비중이 상당히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네. 좀 볼 수 있겠고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앞서서 이 IT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는데, 지금 뭐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굉장히 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되고,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업황에 대한 고점 논란이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수요를 지금 뭐 따라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그런 점에서 이런 메모리 쪽에서의 이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야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IT 업종에 대한 비중도 더 늘어나는 부분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통신 업종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잖아요. 외국인 비중이.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통신 서비스, 역시 뭐 5G나 여러 가지 통신 서비스 기기 업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통신 업 업체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까 그 테마들 언급하실 때 가장 먼저 얘기하신 쪽이 이제 IT 반도체 쪽인데 10월에 이렇게 순매도를 많이 했지만 SK 하이닉스 종목만 봐도 그래도 외국인들이 꽤 그 수급이 나쁘지 않았고요. 네.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또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면 조금 더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좀 주목하면서 볼만하겠어요. 그렇죠?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서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업종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이끌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렸듯이 방송 서비스, 뭐 통신 서비스에 대한 또 인터넷 네.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. 외국인들의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신사업,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그 어떤 테마나 섹터에서도 네. 외국인들 매수세를 좀 많이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 안에서 그러면 가장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? 좀 안전하게 네. 지금 통신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. 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통신 업종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많이 없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그만큼 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그 적고 경기 방어주로 대표적으로 네. 이런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에 대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심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. 네. 그래도 역으로 생각한다면은
안전하게 중장기로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 통신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통신 3사죠. SK텔레콤, KT, LG U+의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보다 좀 앞섰거든요.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작년에 더 5G 가입자가 거의 뭐 절망 수준이었거든.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뭐 이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은 이 5G에 대한 가입자 증가 속도가 좀 좋았었고요. 그리고 항상 통신 업체의 우려감이 이 마케팅비의 증가였거든요. 그쵸. 근데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통신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 있게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지금 현재 내년 같은 경우에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5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. 뭐 올해 대비해서 아직 뭐 끝나지 않았지만 뭐 10%에서 15% 사이에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율로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우선 뭐 5G 가입자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침투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침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통신 업체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대선이 좀 있잖아요. 근데 네. 항상 역사적으로 대풀이 됐을 때 이 대선이 나왔을 대선 전에 이 공약들이 이 통신업체 요금이나였거든요.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이슈도 물론 이제 뭐 대선 캠프가 뭐 본격적으로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활발한 건 아니지만 뭐 공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거에 대한 이슈는 좀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통신 업종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우선 그 여러 가지도 봤을 때도 그 전에 못했었던 뭐 5G에 대한 투자, 그리고 위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로밍이나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와야 될 걸 내년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통신 업종 올해 하반기도 중요하지만 남은 어떤 11월, 12월도 중요하지만 내년 상반기 때를 좀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또 이제 해외 OTT들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통신에 대한 또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세 종목들 지금 KT 대표적으로 또 LG유플러스 등 지금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? 말씀드렸다시피 좀 정체는 돼 있어요. 네. 지금 정체고 뭐 SK텔레콤 그리고 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는데, 오히려 뭐 이런 시점에서 좀 매수 관점을 좀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우선 그래도 이 어떤 경계 방어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낙폭이 컸을 때는 오히려 통신 업체들이 부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통신 업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할 종목은 그래도 KT 아닐까 싶네요. 그렇죠? 네. 네. 우선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이 뭐 3,824억을 지금 기록했는데 컨센서스가 3,700억 정도였거든요. 네. 근데 그 이상 폭발적인 어떤 그 성장을 보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오히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지금 3분기 때 이 KT의 임금 인상이 있었거든요. 네. 이거에 대한 비용이 좀 나가지면서 생각보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컨센서스 높게 잡진 않았어요. 하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면은 이 3분기 때의 어떤 KT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망치가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때는 이런 본업에 대한 성장성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 분기별로 봤을 때 3분기 이상의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, 지금 현재 5G 가입자 수가 KT에 봤을 때도 562만 명이거든요. 네. 뭐 전분기 대비해서,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가 60만 명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으니까 이 5G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통신 업체들이 중요한 부분이 비통신,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요금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많이 어떤 신사업 많이 진출하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막 광고에서 나오잖아요. 뒤지고 하면서 네네. 막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좀 굉장히 늘릴 계획이거든요. 그냥 본업에 대한 어떤 통신 요금보다도 다른 비통신 쪽에서의 실적이 이 사업비 중에 점점 커지는 걸 본다고 했을 때 KT
또 KT뿐만 아니라 뭐 SK텔레콤, LG유플러스 더 비통신 쪽에서는 비중이 큰데 이 3사들의 향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직접 콘텐츠 제작까지 나서는 것 같더라고요. 네네, 맞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, KT?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를 4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에 주고 있어요. 네. 근데 4만 5천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려면 제 생각인데 내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봤을 때도 이 목표가는 3만 5천 원을 한 15%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. 3만 5천 원 돌파했을 때는 매도하라는 부분이 아닙니다. 뭐 추가적인 매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도 되는 그런 가격이 3만 5천 원이다 말씀드리고 손절가 2만 7천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자 오늘 머선 1위구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